믿음과 확고한 소망은 기도의 동력이다. 칼뱅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원칙은 짝을 이루므로 비교하며 살피는 게 좋다. 세 번째 원칙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이는 누구든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을 모두 버려야 한다 라고 칼뱅은 썼다. 크리스천은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원칙이기도 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까닭이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게 이끄는 것도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이런 것들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기도라는 독보적인 방식으로 모든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때에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을 얻는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네 번째 원칙도 세 번째만큼이나 중요하며 둘 다 마음에 나란히 간직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은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칼뱅은 참다운 겸손함에 사로잡히고 압도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운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적었다. 언뜻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만 그럴 뿐이지 실상은 다르다는 해명을 이어간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며 그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면 열심과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칼뱅은 그 이유들을 열거한다. 하나님은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종종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총을 베푸시기도 한다. 무슨 연유일까? 따로 구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받으면 내심 스스로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심령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제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더해 과신을 갖게 하고 마침내는 실패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칼뱅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이 두 진리는 모순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끝낸 뒤에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선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려가 깊어서 인간의 지혜는 유한할 따름이며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원을 어김없이 채워주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다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도깨비 방망이, 요술 램프, 행운을 비는 주문 등의 이야기가 사방에 차고 넘치는 걸 보면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욕구를 조화롭게 처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하지도 않아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에 어긋나는 일을 허락지 않으시며 그 뜻에는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의 소망을 무조건 충족시켜 주시는 게 아니므로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일의 결과를 조절하셔서 믿음과 오류가 뒤섞인 성도들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라고 칼뱅은 썼다. 칼뱅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원칙을 잘 조화시키면 기도에 이만저만 힘이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확신과 소망을 품고 구하라. 그릇된 청을 드리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지혜로 그 결과를 조절하신다. 부르짖어라, 구하라, 호소하라, 풍성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이 없거나 기대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기도로 그의 큰 뜻 안에서 평안을 갖도록 하라.